2점을 리드를 하고 끝난 이제 1쿼터였는데 그렇죠. 사실 두 팀의 대결은 아주 지금 1쿼터의 호각세에 예. 그런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 짚어주신 대로 KT가 이 높이에서 우세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19대19 동점이 되었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지금 정영삼 선수를 네. 따라댕기다 보면 체력이 많이 고갈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메꿔야 할지 공격에 대한 부분을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볼거리 중에 하나네요. 네, 블랙슬리와 콘니의 대결. 콘니가 속았습니다. 21대19 오늘 블레이클리 8득점째입니다. 정혁은 다시 김주환 높이 띄워줬습니다. 콘리가 블레이클리를 앞에 놓고 KBL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지금 슈팅으로 올라갔어요. 돌아가면서 예. 바로 슈팅으로 올라가니까 이 브락샷 타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 예. 21대21 우중근의 블레이클리가 공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조성민이 받아줬습니다. 박철호 뛰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김지환. 저것이 지금 조성민 쪽으로 도움 수비를 들어가니까 박철호 선수의 지금 찬스가 그렇죠. 오픈이 되는 예.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는 올라가는데 예. 슈팅은 빗나가고 말았죠. 네. 싱글 돌았습니다. 함준호 골 밑에서 손끝에 살짝 걸립니다. 브락샷이에요. 예. 다시 블레이클리가 달려왔고요. 돌파 그리고 올려놨습니다. 공격 리바운드까지 직접 블레이클리. 다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공을 빼앗는 함준호. 뒤에서 오늘 함준호 선수를 놓쳤네요. 예. 다시 공이 찔러줬고요. 정경근 밖으로 그리고 정영삼 공을 흘렀습니다. 스틸이에요. 공을 빼내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빠른 패스 잡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약간 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가는 속도에서 패스가 예. 나가니까 조금 강했는데 예. 예, 이제 그런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그 스피드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 쿼터에 코트니 심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산 KT고요. 인천 전자랜드는 한희원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자, 블레이클리 선수 오늘 먼저 나와서 8득점을 기록하고 이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점슛 들어가지 않았지만 리바운드 정혁은 그리고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본인의 자유를 얻어내는 정혁은입니다. 본인의 그 아주 높이를 10분 예. 발휘를 해가지고 정혁은 선수가 아주 국내에서도 국내 선수 중에서 리바운드 랭킹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지금 첫 번째 골을 또 본인이 만들어냈다는 거 예. 자, 의미가 있죠 지금. 네. 리바운드에 이어서 오늘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정혁은입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 정영삼 선수를 또 불러 줬고 정병국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유돈 감독입니다. 네, 석점짜리가 가장 좋은 정병국 선수니까 그렇죠? 네. 네, 정영근 이 선수하고도 또 네, 상당히 정영삼 선수하고 예. 네, 비교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슈터예요. 국내 선수 중에서는 랭킹 1위에 지금 랭크돼 있어요. 석점짜리 석점들이 그렇죠. 그만큼 이제 높다는 거죠.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으면서 23대21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자, 허버첼과 정영삼 선수가 벤치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조성민 골 밑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박상호 앞에 김주환이 붙어 있습니다. 샤틀럭 떨어지고 있고요. 직접 돌파 선택 반칙. 자, 공격자 파울. 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전자랜드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전진하는 과정에서는 박상호 선수가 지금 약간 중심이 앞쪽으로 가가지고 급해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예. 네, 이런 것은 조금 좀 안정세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상호 예. 선수가. 좋아. 정병국에게 다시 점에 폰니 정혁은 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심
뭐냐면 조금 올라가면서 상체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팔로스로우는 지금 슈팅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슛이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중심 이동이 안 된 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2쿼터에 오늘 양팀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시작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채 양보가 없이 지금 게임이 전개된다고 예,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되는 경기였고요. 네. 2쿼터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순주 아나운서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나와주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자멜 펄리 선수. 한국에 온 지 딱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팀 적응은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모두 입을 모아서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라고 칭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전술을 빨리 익히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선수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유도훈 감독은 자메콜 선수에게 오늘 경기 인사이드에서 파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유도훈 감독의 바람대로 자메콜 선수가 오늘 인사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자메콜 선수의 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멜 코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군요. 사실 리비아와 태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자멜 코니 선수라고 하는데 사우나를 스스로 한다는 소식이 그렇죠. 참 인상적이네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외국인한테는 그렇죠. 내 몸탕을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네. 이 아주 국내 계신 분들은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내 그렇죠. 몸탕에 네. 적응력이 그만큼 좋은 것도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1쿼터 막판에 모습을 드러냈던 자멜 콘리 2쿼터에도 계속해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첫 득점도 나왔죠. 네, 유도훈 감독이 지금 심수 선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콜리 선수를 믿는 구석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 키로 보자면은 지금 허버트 힐 선수와 좀 맞는 네, 상대인데 그렇죠. 지금 앞쪽에서 아주 디나이 수비를 수비가 인사이드니까 디펜스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그리고 샷클락을 모두 다 써버리고만 부산 KT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서는 KT가 다소 조금 유리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게임 자체는 지금 그렇게 KT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대요. 그렇네요. 예. 정명국 외곽에서 공을 갖고 있습니다. 한희원에게 던지지 않았고요. 한희원 다시 정명국에게 그리고 최창진의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볼을 잡아서 드리블 돌파보다는 예. 일단은 이 콜리 선수한테 볼을 넣고서는 움직이는 이 방법으로 임해줬으면 네.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예. 네, 그런 거에서 드리블이 먼저 놓는 그런 지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다시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사실 그만큼 좀 위험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드리블 수비가 접근을 하니까 드리블을 갈 수 있는 건데. 예. 자, 정병국 열렸습니다. 선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심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금 정병국 선수 지금 오픈 찬스가 나왔는데 네. 불구하고 지금 매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슈팅 들어가지 않았던 정병국이었고요. 이번엔 박철호입니다. 이렇고요. 리바운드 다툼 코트니 심스 이어서 득점까지 마무리 23-23 다시 동점. 신장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쩔 수 없는 세컨 리바운드죠. 그렇죠. 사실 부산 KT는 지난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팀 리바운드 합쳐서 지금 52개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1초 이번에도 샷클락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드진의 약점. 네, 이것이 지금 이 포인트 가드를 하면서 저런 시간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의 어떤 차이, 예, 이것이
이제 이 전자랜드가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게 리딩까지의 매끄럽지 못함이 결국은 게임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김주환 선수를 박성진 선수로 교체를 해준 네, 수경 그렇죠. 감독이고요. 주성민 좌측 던졌습니다. 그리고 반칙.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조성민 선수 가장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저게 브락샷이 들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역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슈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슛이 일단 석점으로 인정이 됐고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조성민 선수가 연속 두 개를 지금 놓쳤어요. 예, 자유투 두 개를 놓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6대 23이 됐습니다. 허버트 힐도 다시 투입이 되어 있는 인천 전자랜드. 정효근 깨끗하게 성공. 26대 25.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아주 게임은 한치 양보 없이 또 그렇죠. 재미있게 예. 예, 또 아주 스릴 있게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공을 긁어냈습니다. 정혁은 코트를 건너왔고요. 직접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김현수의 파울. 정혁은 선수가 KT의 공격을 막아냈고 반칙까지 얻어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지금은 주춤거리는 것보다는 조금처럼 예. 공격적으로 간 것이 자유투를 얻어냈기 때문에 예. 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효근입니다. 자유투 1. 안 들어갑니다. 자유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예. 시속 게임을 하면서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콘니 선수는 뭔가 네. 하소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뭔가 지금 뜻대로 네, 되지 않아요. 같아요. 예. 두 개 모두 안 들어갑니다. 정영삼 선수도 그러고 이제 정혁은 선수도 그러고 연속 네 개를 지금 놓치게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예. 3점 차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조성민이 공을 잡고 있는 KT. 박철호 다시 조성민에게 자꾸 빼줬고요. 최창진 샤클락 5초 4초 그리고 골밑까지 여기서 반칙입니다. 자유투를 얻어낸 최창진입니다. 일단 최창진 선수의 어떤 적극적인 돌파를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의 그런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집중력을 이제 가져간 것이 예. 결국 자유투까지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의원을 지나서 올라가는 자, 과정에서 브라치에서 지금 더블 그라치 예. 네.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아, 참 1라운드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자랜드 뭐 안드레 스미스의 활약이 있었기에 승리를 따낼 수 있었고 2라운드는 대신 안드레 스미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알파 벵그라와의 경기를 펼쳤었고요. 그렇죠. 단독으로 이제 경기를 펼친 건데 예. 스미스 선수의 이 부상만큼 이 전자랜드가 지금 이렇게 하위권을 맴돌게 하는 결정적인 그렇죠.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안타깝게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선수를 교체 카드를 쓰는 건데 예. 지금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성적이 나진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전자랜드가 승리하게 된다면은 바로 위에 있는 순위 KT를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을 수가 있지만 패배한다면 SK와 함께 공동 8위까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렇죠. 부산 KT는 오늘 승리를 따내게 되면 동부와 공동 6위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6위권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길목의 시합이고 예. 네, 이 KT가 최근에 삼성전도 게임을 잘하고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4쿼터에 벤치 예. 테크니컬 파울로 인해서 이제 아쉽게 내준 경기인데 네. 네, 그만큼 KT가 최근에 게임을 상당히 지금 접전을 펼치고 그렇죠. 있는 건 아주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짚어주신 대로 KT는 2연패와 2연승, 2연패와 2연승 좀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4회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7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6위권 안 팀보다는 조금 더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아쉬운 점은 KT가 갖고 있는 지금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창진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 경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 접전만큼 상당히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유투 확률이 양쪽 팀 다 떨어지는 그렇죠.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KT고요. 박철호가 다시 김현수에게 바운스 패스 끌어줬습니다. 코트니 심 앞에 허버틸이 서 있습니다. 2초, 1초. 아, 트러플링. 자, 그 전에 심 자기 발이 붙어 있다고 지금 강하게 어필 한번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저렇게 스텝을 뛰는 것도 있고 트러블링 스텝. 스텝을 끌어가지고 이제 트러블링을 범하는 게 있는데. 심슨은 아주 강력하게 자기 발을 한번 때려보죠. 예. 그래서 샷클락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허버티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코팅이 심사에 붙었는데요. 뒤로 빼줬습니다. 정규동이 던졌고 짧았습니다. 야, 좀처럼 점수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왜냐하면 정정국 선수가 석점짜리가 아주 좋은 선수인데 지금 미들라인에 2점짜리로 갔는데 그렇게 원할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김현수 찔러줍니다. 하지만 끊겼습니다. 그렇죠. 정혁은이 끊어냅니다. 정영훈 선수가 이겨내대는 것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센스가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정병국의 점프슛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는 인천 전자랜드 27-26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만에 정병국 선수가 또 하나 터뜨려 줬어요. 그것이 이제 또 역전골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죠. 이제 2분 50여 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2쿼터입니다. 다시 코트니 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같은 편끼리 엉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빼앗아냅니다. 김현수의 득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아군끼리 저게 지금 볼을 전자랜드 선수들이 다치다가 보니까 저는 신체기 이제 나오고 그러네요. 말았는데 상당히 지금 아주 뼈 아프다고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잃지 않아도 제 점수를 잃었어요. 그리고 정정국이 베이스라인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 골을 넣었지만은 흔들리고 있어요. 중심 자체가 좌중간입니다. 김현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허버틸. 정병국 중간에 있습니다. 28-27 한 점 뒤져있는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 박성진이 던졌습니다. 이게 맞고 튀어나왔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그리고 정병국에게 백샷 들어갑니다. 다시 어렵게 앞서가는 전자랜드입니다. 박성진 선수가 사실 첫 번째 슛은 조금 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가 리바운드에 이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결국은 이제 다시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게 막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실하네요 지금. 그렇네요. 자, 오늘도 벌써 8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부산 KT고요. 이 공격 리바운드 부분이 전체 팀 중에 2위예요 현재.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요 이 접전에 비해서는 스코어는 다시 지금 조금은 좀 부진한 편이에요. 야투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체가 선수들이 놓치네요. 세 개째. 조성민 선수가 자유투를 지금 세 개를 놓쳤어요. 그래서 양팀 선수를 짚어주신 데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 정영선 선수를 수비하다가 조금 체력적인 이제 급격하게 그게 이제 조금 밸런스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자유투를 지금 모두 성공시키지 못한 조성민 선수. 다시 이번에 공격 실패 전자랜드입니다. 빗나가죠. 저런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다시 조성민이 돌파를 선택 띄워줬고요. 코트니 심프 코베네트 올라가는 과정 반칙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성민 쪽으로 도움 수비를 들어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오픈 찬스가 걸리는 건데 심스 선수한테.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선수를 하나 갖추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 지금도 보죠. 그렇죠. 신 선수가 약간 앞으로 지금 예. 옮겨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볼이 지금 넘어간다는 거죠. 심스 쪽으로. 네. 코트니 심스의 자유투입니다. 오늘 2득점 기록하고 있는 코트니 심스고요. 자유투 1비가 아, 리메 여러 차례 맞고 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아. 안 들어가기 야. 누가 더 강한가 하나요? 그러게요. 아.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나일 뿐인데 예. 예, 그만큼 마음에 이제 이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네요. 조금은 지금 그렇지 못하네요. 아, 역시 이번에도 두 개 연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아, 박상우 선수가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예. 박상우 선수는 개인 반칙이 세 개째가 됐어요. 그렇죠. 테크니컬 파울에 어깨에 대한 항의 예. 예. 그렇죠. 공을 쌓아내는 과정을 다시 느린 화면을 네, 보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억울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본인이 너무 심하게 이제 그 어필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속 게임에 전개를 벌이고 있을 때 네. 저런 거 하나가 상대한테 오름세에 그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면은 아, 네. 급격히 지금 무너질 수 그렇죠. 있는 대기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접전 상황에선 상당히 저런 점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저것은 우리 들어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예. 그렇죠. 상당히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예. 이 자유투를 내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효근이 자유투 첫 번째 성공을 시켰고요. 두 번째도 깨끗하게 성공시키면서 31대 28이 됩니다. 석점이라는 이 점수 차이는 공격 두 번을 해야 뒤집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죠. 이 중간에 조성민이 정면에 박철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도가 받자마자 점프슛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점 차. 네, 오늘 첫 번째 득점에 그렇죠. 이제 양 팀의 2쿼터 1분 남아 있습니다. 한점 앞서 있는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 멀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조금 예측을 해봤던 강호연 선수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양 팀의 작전 타임이 찾아왔고요. 자, 강호연 선수라든지 뭐 한희원 선수라든지 양 팀의 신인 선수들의 활약도 참 대단하고요. 그렇죠. 활약은 어떻게 보면 신입생답지 않게 과감하게 참 펼쳐지고 예.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예. 참 이렇게 새로운 힘이 돼주는 또 신인 선수들의 모습들, 특히 강호연 선수의 활약은 참 눈에 많이 띄는 것도 같아요. 예. 뽑은 순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짭짤하게 그렇죠. 좀 팀에 또 득이 되게끔 예. 예, 이런 이제 보탬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역시 한희원 선수도 이제는 팀에서 뭐 득점, 사실 지난 KGC와의 경기에서도 12득점을 올려주는 등 많은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또 오늘은 득점은 아직 가세를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자, 지금 나오죠. 전체 이게? 2순위로 선택이 네. 됐던 한희원 선수요. 강호연 선수는 3라운드 4순위로 선택이 됐었어요. 그렇죠. 3라운드 지금 4순위에 뽑혀가지고 이런 정도 5.3점에 3점 중 40%의 이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이상의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이 선수들의 지금까지의 득점 기록은 신인들 중에서 1위와 2위의 기록이고요. 짚어주신 대로 강호연 선수의 석점 성공률도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기록들을 이어가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1순위로 뽑힌 문성원 같은 선수는 KGC가 멤버가 워낙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충전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이 네.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후순위에 뽑힌 선수들이 충전 시간에 기회를 네. 많이 받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또 기록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팀 내 상황이라든지 참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52.4초가 남아있는 양 팀의 2쿼터입니다. 31대 32, 인천 전자랜드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역 방어를 이제 바꿨어요. 예. 3 지역 방어인데. 샤클락 5초, 4초. 한희원 석점 라인에서 패스 그리고 허버트 힐에 슈팅은
김에 세 차례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방어의 드리블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전자랜드가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조성민이 석점 신호 짧았습니다. 어버트 1 잡는 과정에서 강호연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팀반칙의 KT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이 파워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완패스 성공. 네, 손 들었으면 한테 그냥 이 점을 혼납할 수도 있었어요. 예, 물론... 지금은 거의 지금 허버트 선수의 그렇죠. 예, 안면을 예.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허버트리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고의성으로도 그렇죠. 인정이 될 수 있는 파울이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정말 심하게 봤으면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허버트 잘 밀고 들어갑니다. 32대 32 됐습니다. 오늘 첫 모습을 드러낸 자밀 콘니 선수 이제 3쿼터의 모습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킨 허버트 힐입니다. 33대 30 그리고 함준우를 투입했고요. 정병국을 불러들이고 있는 유도훈 감독입니다. 20여초가 남아있는 2쿼터 이재도가 코트를 건너왔고요. 마지막 골을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오늘 후반전에 그렇죠. 이 내용 직접 시도 들어갑니다. 이제도 저런 경우가 쉽지 않은 건데 가드가 예. 가지고 하다가 가드가 처리를 하는데 그렇죠. 1초 넘겨졌고 전진공은 늦었습니다. 결국 33대 32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된 양팀의 네, 2쿼터입니다. 그렇죠. 이 전반에는 KT가 2점을 이기고 끝났고 그렇죠. 예, 지금 2쿼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전자랜드가 한 점을 이기고 끝난 아주 팽팽한 접전을 펼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두 팀은 대동소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었던 전반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7위와 8위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인데요. 자, 정순주 아나운서가 정영삼 선수를 지금 붙잡았습니다. 네, 전자랜드의 정영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전반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리드한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 주도득점원의 승민형을 좀 효율적으로 막았다는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삼 선수 첫 골을 먼저 터뜨렸는데 어떤 허리 부상의 여파는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한다기보다 제가 좀 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좀 큰데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디펜스부터 충실하게 하고 체력 안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중점을 두고 시합을 하고 이제 3쿼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콘리 선수와 허버트 선수 두 명의 선수와 합을 맞춘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팀 디펜스라든지 패턴 부분에서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전 리드는 전자랜드가 가져갔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정리와 함께 3쿼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